예, 9장입니다. 9장은 Isolating L Effect예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예,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8장이죠. 8장에서 보시면은 지금 열어둔 데가 8장이에요. 글자 보이실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구나. 8장인데 8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게 투드링크였잖아요. 투드링크에 이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은 일단 시스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스템에서 투두 캐시를 호출하고 투두 캐시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투두 캐시를 호출하면은 이제 슈퍼바이저와 투두 캐시 간의 링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투두 캐시는 뭘 하나요? 투두 캐시는 이미 단계에서 투두 데이터베이스를 링크, 그것도 스타트 링크에서 호출하죠. 따라서 이제 서버와 슈퍼바이저와 투두 캐시가 연결되고 투두 캐시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또 어떻게 하죠? 데이터베이스는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들어와서 여기 와서 스타트 링크, 스타트 워커스, 워커셋을 만들어내고. 그죠? 근데 워커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보시면은 스타트 링크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말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워커 역시도 링크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서버를 호출하는 거. 서버는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밥이나 앨리스나 뭐 주피터나 누군가 어느 한 명의 사용자를 우리가 생성하게 될 때, 그럴 때 서버를 호출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to-do 서버는 진행을 하면서 보다시피 이렇게 to-do list new 나오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연결된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역시 투두 서버도 스타트 링크 해서 링크 방식으로 투두 서버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투두 서버를 누가 호출하든 간에 투두 서버를 호출하는 누군가는 투두 서버와 링크가 될 수밖에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투두 서버는 누구 어디서 주로 호출하나요? 캐시에서 호출하잖아요. 캐시에서 투두 서버를 호출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 밑에 좀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서 연결하죠. 투두 서버 스타트 링크 호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캐시와 투두 서버도 링크로 연결되고 캐시와 데이터베이스도 링크로 연결되고 데이터베이스와 워크도 링크로 연결되고 그리고 가장 위에 시스템에서 보시면은 슈퍼바이저와 캐시가 자동으로 스타트 링크로 연결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로 다 링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게 다 링크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니까 요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두 시스템이 투두 캐시로 연결되어 있고 투두 캐시가 한편으로는 투두 서버와 연결되고 그죠? 여기는 루프에서 연결을 시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고 이에는 어디서 연결했나요? 이닛 단계에서 투두 캐시의 이닛에서 연결했죠. 그리고 투두 데이터베이스는 역시도 이닛 단계에서 투두 데이터베이스 워크와 연결되도록 링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하나가 다운 크래시 되면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크래시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단 하나의 예외는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빼고 슈퍼바이저를 뺀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크래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워크 서버가 크래시 되면 당연히 투두 캐시가 뭐라고 되나요? 크래시 되죠. 그런데 투두 데이터베이스가 크래시 되더라도 투두 데이터베이스 워커가 크래시 되더라도 얘를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따라서 투두 캐시까지도 크래시 되죠. 투두 캐시가 크래시 되면 그와 연결된 투두 서버도 크래시가 되죠. 따라서 이 시스템 내에서 어느 한 프로세스가 크래시 되면 다른 모든 크래시가 다 다른 모든 프로세스들이 다 크래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아마 템프에 적혀 있죠. 그래서 지금 스타트 링크 진행되고 있나요? 아마도 이미 시스템 스타트 링크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엑시트 킬 하죠. 뭘 킬하냐니까
처음에 캐시부터 해볼까요? 캐시 킬 하면 당연히 이전에 봤던 겁니다. 스타팅 하죠. 투드 캐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트루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스타팅 트루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우리 명령어를 IX가 제대로 처리했단 말이 트루고 그죠? 그런 다음에 투드 캐시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서버도 시작하고 데이터베이스 워크도 시작을 하고 캐시 서버 워크 셋도 시작을 하죠. 그죠?